자, 염자입니다. 염자. 자, 염자를 이렇게 예쁘게 기르려면,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 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니까, 보세요. 예, 염자.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좀 길다고, 장병. 아, 지열하지 마시고, 공부는 천천히, 천천히. 자, 지금부터 내가 시간 좀 염자에 대해서, 자, 염자를 이렇게 나오죠. 뿌리가. 자, 예. 생생하게 기르는 방법을, 자. 우짜란 거 있죠? 우짜란 거 이렇게, 요거. 자, 정리해주고, 요거. 병들은 거 치료하는 방법, 왜 병들었는가 알려드릴게. 안녕하세요. 화초 창철병입니다. 자, 오늘은 뭔 시간이야? 오늘은 내가 요거 이거 커피가게 갔다가 커피가게 갔다가 이렇게 이거 봐. 이 오다가 내가 이렇게 차에다가 갔더니 막 흔들려갖고 지금 안돼. 어쨌든 이거 보이거든. 이걸 커피가게 저 이제 커피가게 팔면 되잖아. 찻집 있잖아요. 민속 찻집. 근데 그거 사장님인데 연세가 좀 드셨어. 여 사장님인데. 근데 이걸 나보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거 알려줄게. 다음에 오면 커피 맛있게 해줘. 그랬더니 알았대야. 이걸 그분이 7, 8년 기르다가 이렇게 죽였대요. 왜 죽었냐 이렇게. 근데 이게 잘 크다가 죽었대요. 근데 왜 그랬냐니까. 작년에 분갈이했대요.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내가 대충 그냥 했대야. 근데 이거 이렇게 바싹 이게 뭐예요? 염자 이렇게. 야, 자 염자 이만큼 와봐. 이거 염자 기르다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꽃 피고 어떻게 하면 한다고 그 사람 흉내내다가 죽어버렸대요. 잘 기르다가 그 창가에라 이렇게 보면 창가 이렇게 2층에 창가에 쫙 올려놨잖아. 보면 이렇게 빛이 그 남향이더라고 이게. 잘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폭삭해 버렸다. 네. 이거 수술을 해야지. 내가 이걸 뭐 심는 걸 봤어요.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려. 근데 뭐흙 성분 검사하려면 비용 만만찮아요. 어쨌든 뭐왜 염자가 죽었는가. 세상에 거꾸로 꽂아도 사는 게 염자인데 염자를 죽였어. 이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가까이 와봐 이제. 염자 가까이 와봐. 자, 왔죠? 자, 오셨지? 자, 보셔. 이? 자, 얘가 뽑아보게. 뽑아봐야지. 아, 이거 봐야지. 근데, 염자가 생명력이 강한 게요, 끝에가 아직도 이렇게 이파리 하나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 하나가. 보니까, 자, 봐야지. 뿌리부터 봐야지. 뿌리가 다 녹았어. 이건 보니까 저 퇴비를 심은 거예요. 퇴비로. 이게 상토를 너무 많이 섞었다는 거지. 상토를. 그랬고 뿌리가 다 이렇게 튀어봐. 얘가 이제 다 풀어봐야지. 수술해봐야 할 거야. 수술해봐야 할 거야. 이게 얘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걸 이제 이게 보면 얘가 이제 걸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썩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요 세균 곰팡이병이 와버렸잖아. 이 다육이가요 은근히 곰팡이병이 많은데 이게 이게 옛날 흙을 보니까 요거 분갈이 한 거하고 전에 그 했던 거 흙을 보니까 얘는 이제 저 마사 있죠. 모래하고 저 상토만 살짝 넣어서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거 분갈할 때 흙을 보니까 요거 이제 상토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지. 딱 보니까 냄새는 안 나. 냄새 안 나. 이게요 이게 염자가 이렇게 뿌리 냄새 맡으면 한약 냄새 나요. 먹으면 죽지 않을 줄한번 남아봐서 몰라. 모르니까요. 자 요거 이렇게 이제 털어봐야지. 다 털었어. 다 털었어. 싹 털어봤어,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제껴갖고, 툭툭 부서지면은, 뿌리가, 이게, 거름을 너무 많이 줬던 거야. 거름을 너무 많이 줘갖고, 얘가, 너무 많이,
양분 이거 뿌리가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건 전문 언어는 안 틀라니까 어렵네. 이렇게 이거 다 뜯어봐야지. 이렇게 안에가 노라면은 이제 이건 죽으니까 또 영양제를 또준 거야. 여기다가 이제 누가 이게 살아난다고 이게 살이 쪽쪽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살이 빠지면서 이제 이게 숙여지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이제 아, 영양제 한번 좋은 거 있으니까 아니 어디부터 해보라고 하라고 그런 게 영양제니까 완전 죽은 거야. 얘는 영양제 화학비를 많이 이거 화학적 영양제 많이 주면 죽어요. 이렇게 어쨌든 요거요. 원인을 알 때, 이렇게 밑에가 망가져서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럴 때 곰팡이병 죽는 거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요거 요 흙은 일반 화초 헐달죠. 조금 집에다 이거 버리 이건 이제 저거 아, 눈에 안 띈다 버리라고 잘 빨리 빈대 꽁꽁 싸가고 단데 보니까 이제 염자 시간이니까 염자 요 흙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것은 뜨거운 물 팔팔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한두 주인자만 물 부어가지고 이놈은 이제 다른 화채다 써요. 소독을 싹한 다음에 소독을 완전 다한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햇빛에 말린 다음에 이거 쓰라고 버리지 말고 뜨거운 물에 그 주인자 팍팍 끓인 물을 쫙 부어가지고 그 내가 몇번 알려줬죠.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어차피 저 화분단은 보기 싫어서 저걸 어떻게 갖다 줘서 저 화분도 보니까 보기 싫어서 안 들었어. 옛날 화분이 저런 게 많아요. 저런 게 우리도 저거 몇개 있어 저런 거. 자 이제 염자를 하나 심어다 갖다 줘야지. 이제 그냥 그래야지 커피 맛있는 거한잔 얻어먹지. 어쨌든 이렇게 자 염자 이제 염자에 대해서 이제 자 전에도 알려줬지만 염자 내가 이거 대충 해놓은 거 저도 갖고 왔어요. 저거 이게 제대로 해놓은 것들 안 갖고 왔어. 일반인들은 다 그려 봐봐. 저 부모님 한자 이렇게 이파리만 따서 놔도 이렇게 뿌리가 내려. 이렇게 이파리만 따서 이렇게 한쪽에다 놔도 봐봐 뿌리 내린다니까. 자이 뿌리 이렇게 내려 자 내린다고 자 요것도 자 요다 나자 내가 한쪽 이렇게 뽑았어 이제 왜 그러냐면 봐봐 천천히 봅시다. 자 요거 됐자 요거도 됐자 자요 이파리 하나 내가 이게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던 거예요. 그냥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놨더니 이제 여기서 수분을 빨아서 새끼 나오는 거 밖에 요게 염자같이 생명력 강 요것도 내가 가지 잘라서 한쪽에다 놨더니 봐봐 뿌리 내는 거야. 개벌 성인장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명력 강한 걸 주겠다는 건 약해. 약해라는 게 어쨌든 저 영양분도 있고 누가 소독을 잘못하고 이렇게 뿌리 내는 거 말이야. 이렇게 아무 데나 놔도 이렇게 내려 이렇게 봐봐 이렇게 뿌리 잘 내리는 걸 그걸 요거 이제 요거다 그냥 하나 놨더니 이게 이거 봐 이거 요거 나온 거 요거 이제 하나는 다 녹아버렸잖아. 이게 다 녹아버렸어. 저거 원 이파리가 녹아버렸어. 이제 요건데 요것은 제일 간단하죠. 봐봐요. 어쨌든 요는 내려놓고 요걸 이파리 있죠. 요 이파리 예 여기 요거 따가지고 이거 옆으로만 건들면 뚝 떨어져.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안 꽂아도 뿌리 내리니까 예 이렇게 이게 안 놔두고 이렇게 바깥에다 내리나. 이렇게 아내한 손으로 해야 자 요렇게 이렇게 꽂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얀 게 있어. 아요저저 석회가루구나. 요거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아무 데나 놔. 이렇게 그럼 지가 뿌리 내려. 이렇게 놓고 방근을다가 이렇게 햇빛에 놔도 햇빛에 놔두면요 요것이 요것에 양분을 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어디서 잡고 엎드려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흙좀더 이렇게 놔버리면 이렇게 뿌리 여기 처음에 뿌리가 살짝 나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다 나온다.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잡아들여 놓으면 예 요거 세상에 이게 이렇게 삽목이 얼마나 쉬워.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요거 심을 때 요것도 다 이걸로 해서 내가 해놓은 것들이 다 요거 내가 이파리 닦고 자꾸 하니까 자 요걸 심을 때 진짜 염자 하나 사오시면 염자를 잘 길러주려면 요거 좀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거에 이제 요거 진짜 예쁘게 요거 다시 뽑아서 심을까? 아니 다시 해야지. 화분을 자 화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염자는 어쨌든 염자는 여기 하나 내가 요 먹을게.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뽑았어.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내가 길른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한 외목대 이제 이 목대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 단풍나무식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든든히 여기 이제 배양토 좀 더 넣어줘야 돼. 요거는 이렇게 너무 큰거 심지 말고 이렇게 심어서 얘가 여기서 이 염자는 한번 심으면 10년 이상을 분갈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막 분갈한다 해갖고 망가뜨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하나만 딱 심어. 이 염자 이런 건 뭐 염자는 또 묘목이 싸잖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덜렁덜렁 만들잖아. 좀 이따가 이제 알려줄게. 이제 요거 일단 배양토. 아 저번에 염자 내가 알려줘서 뭐 이거저거 다 알려주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따 여기다가 이제 배양토를 하나 집어넣을까. 배양토를. 근데 얘가 요새는 뭐 강물에 있죠. 강물에가 참 좋아요. 강물에하고 요거 내가 항상 이제 요 배양토 요새 산토 요거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제로라이스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도 싸고 양 많은 거 사오라 했잖아. 이거 이걸로도 된다고요. 근데 이것만 쓰면은 수분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강물에 있죠. 어디 놀러 가시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주변에 곳에 이렇게 보면 이제 또랑이나 뭐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좀 강물에 장맛대 같은 그런 걸 막 진짜 한쪽으로 막 쏠려온다. 예?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언덕에 보면요. 이렇게 그 흙하고 모래하고 섞이게 언덕에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그거 참 좋아. 그것도 이제. 그거 없으면 강물에. 바닷물에는 안 돼요. 어디 뭐 공사장에 퍼왔다면 그 수입 그 바닷모래가 많다고 큰일 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망가뜨리는 양반도 있어. 모래 섞으라면 좋다고 해갖고 모래 그 섞으면 안 돼. 내가 직접 강물에나 이런 게 사와야 돼. 아니 사오든가 가서 퍼와. 그냥 저 이게 이름은 동네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강들 하나 있든가 그러면 어디 놀러 갔다가 퍼라면 또 다 퍼오면 이제 강 이제 안 되지. 알으세요. 이제 모래 싸. 이제 어쨌든 요거 있죠. 요거 없으면 그냥 요거 하얀 거 펄라이트 있죠. 예? 요거 이렇게 여기다 넣었어요. 아니 여기다 넣기 전에 가봐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항상 알려주잖아. 이거 7cm 화분 있잖아. 이거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이게 화분 이렇게 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한 뺨이 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알리잖아요. 여기다가 물은병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물을 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내가 알려주잖아. 이렇게 하나 넣으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얘가 참 좋아 이렇게 하고 여기 산소가 들어가니까 참 좋아 이렇게 물은병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알려주죠. 자 이거 우리는 큰 포대로 이게 막 차로 갖다 놓고 쓰니까 이게 코코피트 펄라이트 여러 가지 배웠던 배양토인데 모래가 없으면 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펄라이트라고 팔아. 펄라이트가 파는 거예요. 예. 펄라이트라고 팔아. 이거 소프랑도 파니까요. 요거 이제 저 이거 뭐 이거 이 성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내가 시간이 짧은 게 알 수도 없잖아.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글자 그대로 돌 뻥튀기한 거. 돌 그 고압으로 있죠. 아니 고압이라는 그 고온 있잖아. 막 그 2천 몇 도로 해갖고 이걸 갖다가 돌을 뻥튀기 시킨 거. 이 돌에 돌 이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넣어 서서 이걸 모래 대신 3분의 1만 넣어요. 3분의 1만. 이게 염자가 저 염자가 이 밑에다 하얀 걸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해요. 염자가 이게 이렇게 넣고 마사 대신 넣는 거예요. 없으면 마사 공고. 근데 마사로 넣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어디 가나 뭐 이게 가볍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마사 공고 있죠. 마사 있어. 이렇게 이제 요거 마사가 또 마사도 싸요. 마사하고 요 배양토하고 이렇게 섞어. 반반 섞어. 여기다가요 이제 내가 치우고자 여기다가 다 넣어야지. 이렇게 자 배양토 있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펄라이트를 섞으라고. 펄라이트를 했다가 그 아이면 저 마사 돌 있잖아. 이거 3분의 1 섞든가. 예? 요거 하고 반반 섞어도 돼요. 양분을 좀 빼야 돼. 나는 오늘 저 마다 대신 펄라이트를 섞으려니까. 예? 펄라이트를 이렇게 섞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골고 섞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가 요 돌 뻥튀기한 게 펄라이트가 요게 저 수분도 잡아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섞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자 이거 만약에 펄라이트 없어요?
그건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저거 있죠? 저것만 해서 잘 들어. 근데 물만 잘, 물만 몽땅 주지 말고 나 이렇게. 여기 10원에. 10원에. 세상 쉬워 이거. 아이고 이것도 어렵다 보니 야 꾹 담으면 돼. 자 이걸 담아놓고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자, 눌러 이렇게. 눌러. 욱 들어가게 눌러. 잡고 이거 파. 파 손으로 파. 이렇게 파 이렇게. 이거 집어넣어. 자 이렇게. 세상 자 이렇게. 자 여기 밑으로 이렇게 흔들기만 하자 차.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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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심으면 자, 이렇게 갖고 흔들리잖아요. 네?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 흙이나 일반 흙 섞어서 뭐 이게 안 흔들리는데 이 펄라이트하고 이게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이거 흘러게 되면 흔들린다고. 처음에 뿌리 내리면 괜찮아요. 처음에 이거 뭐 붙들고 어디 뭐 돌아다닐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사만 가운데다 굵은 마사만 놔주면 굵은 마사 놔주면 이거 안 움직여.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인다고 이제 이렇게 굵은 마사 놔보면 이렇게 하고 요것도 내가 이제 가지치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끝에 잘 봐요 이제 가까이 보시지 않나? 자 우리 안 알아보니까 자 이 조금 더 와봐요. 자 이만큼만 자 여보 얘한테 자꾸 카메라 얘기가 나오네. 수도꾼 이제 여기 봤죠? 여기 가까이 있지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라고 이렇게요. 요것도 저렇게 팽개쳐놓으면 뿌리 내려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다 팽개쳐놓은 걸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팽개쳐놓으면 이렇게 뿌리 내려요. 요놈 또 심으면 돼. 요거 요대로 또 요거 따가지고 요 묵은 잎알에 따고 그냥 심으면 돼. 그럼 여기 새순 또 나와. 새순이 자꾸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새순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놓은 거 이렇게 한쪽다가 그러면 지가 나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려. 다 생명이 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한 물은 집집마다 틀리니까 햇빛이 없으면 키우지도 말고 사오지도 말고요. 이 다육이는 뭐 개발이고 뭐고 뭐냐 어떤 사람은 뭐 방근을 따두면 꽃도 안 피고 엉망 이제 햇빛이 제일 하루에 10시간 들은 집은 꽃이 4년 후에는 4년 지나면 꽃 피는 집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건 이제 꽃 빨리 보려면 이 다육이가 아니 다육이 요 염자가 꽃 피는 다육이가 또 아니 다 피긴 피는데 자주 피는 다육이가 따로 있어. 그건 다음에 또 알려줄게. 이제 그 언제 다 알려줘. 이제 요것도 햇빛 쨍쨍한 데다 놓고 그냥 물 줬다 안 줬다 어찌다 한번 한 요 정도 커야 돼. 성장 여기서 요게 요만하면 요 화분 크기만큼 크면 이제 그때서 얘가 이제 얘네들이 목대가 굳게 해야 얘네들이 저 꽃이 나중에 잡힌다고. 지금은 안 잡혀. 근데 최하가 이 정도면 4년 넘어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4년 넘은 것 같다 키워도 되니까. 4년 넘어서 7년 지나면 피는 게 있고, 어떤 건 진짜 뭐 여러 개 키워보면 그러더라고. 4년만 한번 피는 게 있고, 어떤 건 7년 한번 피는 게 있고. 근데 요새는 또 꽃 잘 피는 염자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봐봐요. 자, 요거. 요것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흔들리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럼 분갈이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이제. 배양토로 좀 채워줘 이렇게. 네?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채워주라고. 이렇게 채워주고 잡아줘 이제 잡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잡혀 이렇게. 이게 자꾸 안 잡히려고 하잖아요. 한쪽 뽑아 한쪽 흙을 푹 집어넣 이렇게 한쪽 이렇게 기울는 쪽으로 하고 흙을 또닥또닥 넣으면 흙을 꼭 넣어버리면 딱 잡혀 이렇게 잡힌다고.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무게 맞잖아. 이걸 풍성하게 이게 공간이 안 보이게 하려면 이것도 얘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요 끝에 마디마다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예. 이렇게 이 마디마다 잘라주라고 이렇게 잘라줘. 기계 올라온 것들 잘라주면 요 자른 자리에서 또 싹이 요 이제 요런 저 가지가 요것도 두 개 세 개가 또 나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꽉 찬다고. 왜 그러냐면 단풍나무식으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쁘지. 이렇게 막 놔두면은, 내가 이거 놔뒀잖아. 이렇게 막 크면 뭐예요, 이게 안 그래요? 이걸 이게 막 동그랗게 분재같이 길러야지. 이렇게. 이게 어린 나무들 꽃 피려고 하면 저 힘들고, 그래도 목대라는 게 4년 지나고 7년 정도 돼야 꽃대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사만 마사만 좀 올려줘요. 근데 이게 염자가 제일 저 힘든 게 저 그냥 이것도 저거다 이제 뿌리 내리게 됐다. 이게 자 이게 이것도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뿌리 내리게 됐다. 놔둬버 이렇게 그럼 지가 다 한쪽에서 뿌리 내려 봐봐. 했다가 여기다 저 너무 건조할 때만 스프레이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슬처럼만 살짝 뿌려주면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있으니까 이제 곰팽이 이거 심으면 곰팽이 있잖아. 곰팽이 여기다 곰팽이 내가 자주 알려주잖아. 이거 이게 얘가 뭐 병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세균 곰팡이성 이렇게 그 균밖에 더 있겠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응? 요거 알죠 이거? 요걸 여기다가 좀 배합된 거 다시 또 알려줘야 돼? 저는 몇 번 알려줬는데 자 장돌뱅이가 또 알려줍니다. 이거 곰팽이 안 생길 생각하니 곰팽이병 어쨌든 세균성 뭐 곰팽이 있고 어쨌든 해충을 이거 약 선전하니까 숨킬라니까 이게 요런 거 해충 있죠? 혹시 주변에 있으면 요런 거 한 3,000원이면 사잖아.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한 한 달에 한두 번만 뿌려도 돼요. 절대 안 와. 이거 한 3,000원이면 산다고. 그러니까 요런 거 꽃가게 가서 뒷광고 아닙니다. 안 보이게 해야지. 그리고 또 요거 이제 얘네들이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곰팽이 떡 어차피 뿌리가 망가지면 위로 다 이거 세균이 올마서 그니까 어쨌든 이게 요거 이제 요거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자, 내가 자주 알려줬잖아요. 요 락스를 요 생수병 있잖아요. 요 생수병 이거 생수병 덮개 이거 덮개로 해갖고 요 락스 덮개는 병 마개가 커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되놓고 락스를 여기다가 예? 3분의 1만 조금 못되게 요거 생수병 뚜껑 있죠? 나 이거 담아 이렇게 담아 딱 이거 절반만 딱 이거 하나만 독해서 안 돼요. 하나만 딱 이렇게 갖고 내가 자주 알려주잖아 이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주변에 화분 있잖아. 화분하고 주변에 주변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얘는 많이 뿌린다면 살짝만 이렇게만 네? 그러면 곰팽이 등이 안 온다고 이렇게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걸 언제 다 알려줘.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거 닫아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연양제? 아 연양제는 진짜 다육이는 안 주면은 나중에 이게 이 살이 쫙 빠진다고 이게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또 밑으로 쳐져. 너무 그 연양제가 없으면 요 이게 분갈이 쓸 때는 1년 동안 안 줘도 되는데 2년째 돼가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렇게 나 이거 하나 타놨잖아. 이거 선인장 연양제 이거 1,000원에 10개 파는 데 있고 마트 같은 데 가면 팔고 꽃가게 가면 뭐 2,000원짜리 근데 싸고 양 많은 거 사와. 숫자 이거 했다고 여기 2리터에다가 하나 타가지고 이번에 하나 타놓고 이거 타가지고 이걸 분갈이 허는 해는 절대 주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요 새순이 2년째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순이 막 올라오잖아. 조금씩 가지가 이파리가 많아져. 그때는 요걸로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주라고요. 만약에 물을 염자가 이 정도면 한 달에 두 번 주는 데 있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데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집집마다 틀리니까 너무 건조하면 이파리가 밑으로 다 쳐져. 이렇게 막 쳐진다고 목대가 말라요. 갖고 나니 쪼글쪼글해서 팍 시려진다고. 너무 물 너무 안 주도. 그러니까 요걸 한 달에 한 번만 1년 지난 다음에 요걸 한번 주라고. 얘가 뭘 먹고 살겠어. 연양가 없는 상태에다 했는데 요걸로 요게 이제 뿌리 내리고 올해 말고 내년부터 요걸 한 달에 한 번만 종이컵 한 컵만 살짝 주라고. 한 달에 한 번만 살짝 두 달 한 번 안 주는 것보다 나니까. 어떤 양분이 생기는 안 주는 양분이 있어요. 막 그래갖고 이게 너무 이렇게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 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요러고 저 약 안 탄 거 맹물로 요 먼지를 한 번씩 닦아주라고 그냥 이렇게 닦아줘. 요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가 너무 이게 쪼글쪼글하고 너무 힘들죠. 이게 살이 빠지고 그러면 빨리 회복시키려면 이런 분무기 500ml에다가 요거 연양제 이거 탄 거 있죠. 이거 이걸 넣어갖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죠. 살짝
그러면 얘가 쌩쌩이죠. 알겠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어쨌든 잘 정리해서 들어봐요. 내가 정신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오늘 또 저 이거 심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또 알려줘야지 영상도 보라고. 예? 자, 그럼 이렇게 갈라니까. 왜요? 아니에요. 저 채송화가 지금 이게 막 저 꼽히는 거 봐. 지금 늦가을인데. 와, 근데 이거 가지 봐. 이거 저번에 알려줬죠. 이거 베란다에서 길러면 이렇게 하고 주렁주렁할 때 된 거. 자, 이렇게 예쁘게 한번 길러보세요. 장도병 뻥아니 이거 지금 내일모레 이제 좀 있으면 눈 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렇게 뭐 베란다에다가 저 영상 저 15도만 되면 이게 가지 농사 곧 되는 거 다 알았죠? 이렇게 갖고 이제 베란다 다 습잖아요. 이게 다 옛날같이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다 이렇게 다 텄잖아. 이게 거기다 햇빛만 들어오면 잘 돼요. 야채가 햇빛만 잘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는 창가에 되게 되면 가지, 고추, 겨울에 때가 시도 때도 없는 거요. 상추만 다 되면 다 돼. 맞죠? 오늘 나 가야 돼. 간다고 해도 안 가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저 친구한테 전화해도 장돌병 이렇게 허락했다고요. 구독하라고 딸랑딸랑요. 가요.